아, 내가 요즘 애들한테 너무 당하는 것 같아. 안 그러냐? 왼손 최우. 그렇습니다. 최재우입니다. 안 그래? 오른손 정경민. 맞습니다. 정경민입니다. 지금까지 나 괴롭히던 놈들, 날 무시하던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. 알겠어? 야, 우리 김은수 만나러 왔어. 삼삼삼 김은수,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너희들도 알지? 알고 있습니다 형님. 알고 하라고. 열어. 알고 있습니다 형님. 오늘 김은수 형 뒤졌어. 나왔습니다 형님. 맞아. 어이 김은수. 아 잠깐만. 아니 혼자 오신다면 왜 이렇게 의견이 듣기? 삼삼삼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? 아니 뭘 어떻게 해요? 한 게 없는데. 놀라운 일이 내려가서 그냥 찍고 엎드려? 야, 뜻발 새끼야, 꺼라네! 월불 분자하고 그냥 분자하고. 그치. 저희 15사다, 승리도 나왔습니다. 동생들 다니고 센 척 좀 하는 사람 마음에 좀 제발. 안 돼! 아! 새끼야! 우리 선배 아무리 조회수 안 나고 구독자 없어도! 선배네, 선배야. 알겠어? 아니, 그 조회수 얘기 안 해도 돼. 우리 선배님 110년 넘게 했는데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선배 알겠어!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! 우리 새끼야, 우리보다 아무차 낫고 재미없어도 선배는 선배야, 알겠어? 야야야, 그런 데서는 안 해도 돼. 야, 봤어? 어. 이게, 맞다, 태희가. 이게 우리 애들이야, 알겠어? 아니, 좀 왜 그러는데? 아니, 만나기라면 갑자기 카메라 들고 컨텐츠 찍어요. 니네, 나 무시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아? 근데 무시한 적이 없는데. 아, 우리 선배님. 무시하겠다고 돼. 알겠어? 가자 얘들아. 아 그래 박사냐? 뭔 소리야 박사니 그때 왔잖아. 아니 여보야 선생님 근데 전화하잖아. 소리 좀만 줄이자. 네,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야 박사장. 아 그때 박사장이야. 여보야 전화하잖아 전화. 아이 새끼야 너 지금 선배 전화하는 거 안 보여?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이 새끼야! 왜 이래? 이 선배 교회수 올려드리고 있는 거 안 보여? 아이 새끼야 여기서 그딴 재미없는 영상 봐야겠어? 뭐라고 말해? 야 올린 지 2시간이나 됐는데 아직도 교회수 2천회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냐? 말할 필요 없는데. 아! 다시 멍뱅이 빠지십시오! 아이 새끼야 이딴 영상 찍는 나도 졸려가지고 일을 못하겠잖아! 너무 친다. 일단 재미없는 영상 계속 볼 거면 야 나 너랑 같이 못 살아. 왜 이래 얘네들. 말 안 해도 돼. 침착해 얘들아. 선배님 선배님은 좀 빠져 계시죠. 아니 그러니까 아니 2시간 만에 조회수 6천 내기 조회수 어딨어. 야 여기 아니야. 야 조회수 얘기할 필요 없는데. 조회수 얘기는 뭐가 제일 중요하게 조회수인데. 아니 그럼 그거 아니 야 니들끼리 있어. 니들끼리 있어. 니들이 있기에 올 여름은 덥지가 않구나.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. 근데 얘들아 선배가 말이야 점심을 못 먹었어. 그러니까 저희가 뭐 좀 사오니까 지저분이라도 선배님 좋아하는 거 바로 사오겠습니다. 알지 나 좋아하는 거 5분 준다. 쟤네들이 있기에 내가 변하다구만. 아 선생님 바로 사오세요. 선배님 선배님 많이 늦어졌어.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. 자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해볼까. 선배님 요즘 토마토파가 선배님 목숨을 노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. 토마토파 이 개새끼들. 그래서 이 삼각김밥에 그 녀석들이 독을 탔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콜라에 독을 탔을 수도 있어요. 저희가 무슨 걸고 이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직접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배님 안 그래도 조회수 안 나왔었는데 이거 먹고 대통령 활동도 못해. 이러니 진짜 어떡하. 좋아 그러면 한 입씩 한번 먹어봐. 먼저 삼각김밥 뭐 있는지 봐봐. 독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. 봐봐. 어떠지? 아 너무 좋던데. 꼬치 그래 꼬치 속이 있는지 한번 봐봐. 너무 많이 먹는데? 어때 속이 있는 거 같아? 새끼 뭐야 새끼야! 지금 이 상황이 무서워? 속 있어 없어? 어? 토마토 파이 개새끼를! 속 있어 없어? 속 있어 없어?
맛있어. 맛있어? 응. 없나? 거기 없나? 맛있어? 맛있어? 말을 해, 이 새끼들아! 말을 하네! 아, 다 먹었는데. 잘 먹는데. 아이, 개새끼들 이거. 야, 이 새끼들아! 내 돈 누구 사? 내 김밥! 내 한밥! 니들 닥쳐온 건 난 뭐. 선배님! 왜 저희의 사장님을 나를 몰라! 저희 아니었을 성맥이 죽었습니다! 그런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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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이가 또 있습니다! 아! 또 목숨 걸고 먹었는데 이런 시간 곤란한 이가! 저희가 진짜 이렇게 죽었을 없으니까! 아! 아! 알겠다! 비켜! 한번 했잖아! 저는 목숨과 애매하구만. 그만 먹어 이 새끼들아. 아, 날씨가 굉장히 덥고 하니 배가 고픈걸. 뭘 먹을까? 선배님 왼쪽으로 가시면 정말 맛있는 한정식 집이 있습니다. 아 그래? 선배님 오늘 시원한 냉몸에 먹으러 음식집으로 가시죠. 냉몸이 좋지. 아닙니다 선배님, 오늘 같은 날은 한식입니다. 무슨 한식이야? 한식은 뜨거운 음식밖에 없잖아. 뭔 소리야? 한식이야 왼쪽으로 가린단 말이야. 선배님 왼쪽으로 가시죠. 음식집 가서 냉몸에 드시. 아니. 왼쪽입니다. 아무데나 가도 되는데. 왼쪽입니다. 선배님 왼쪽입니다. 이 개새끼들아! 아무데나 가면 좀 어때? 이게 뭐야 이 새끼들아! 어? 니가 제발 죽었으면 제가 쪽으로 안정하지 않았습니까? 새끼들이 진짜 씨. 야 새끼들아! 야 새끼들아!